이제 우리나라는 저출생 시대를 넘어서 초저출생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. 가임기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, 합계 출산율은 0.81까지 떨어졌습니다. 안산의 여성단체들이 이 문제를 진단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머리를 맞댔습니다. 보도에 이재문 기자입니다. 결혼은 해야 하는 것인가? 13세 이상 경기 도민들에게 물었습니다. 안산 시민은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13.9%, 하는 것이 좋다 35.5%로 49.4%만이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.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가장 낮습니다. 결혼을 했다면 자녀를 가져야 하는가에 여성은 57%, 남성은 67.8%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. 가임기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, 합계 출산율로 봤을 때 경기도 평균은 0.85명, 안산시는 0.836명으로 도내 시군 중에 22위입니다. 초저출산이 이대로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? 안산시의 인구 소멸 위험 지수는 1.12로 도내 시군 중 5위, 소멸 위험 정도 보통으로 파악됐습니다. 안산 시민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, 일과 가족 양립 여건의 미흡, 비싼 주택 가격, 직장의 불안정이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답했습니다. 노동만으로 먹고 살 수 없는 현실, 넘쳐나는 비정규직, 하늘 높이 치솟은 주택 가격 등이 이른바 삼포 세대를 만들었다는 분석입니다. 여성들은 아이 낳으면 망충이라고 그러고 결혼 안 하면 된장녀라고 그러고,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네이밍 되는 게 많은데 그런 모든 것들이 융합이 돼서 우리 청년 2030들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거다. 그래서 정말 이게 시간이 별로 안 남... 기업 도시, 노동자의 도시로 불리는 안산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90%를 넘어선다는 불편한 현실을 안고 있습니다. 그중에서도 소규모 기업체, 동네 병의원, 작은 마트 등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출산과 양육은 언감생심입니다. 사업장의 규모, 종업원 수 등의 차별을 두지 않는 임신과 출산, 육아가 가능한 노동시장 개선이 필수라는 주장입니다. 우리가 연차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 쓰잖아요. 자녀가 혹시 아플까 봐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이렇게 아껴두는 게 연차인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없잖아요. 뭐 아이들 어떻게 돌볼 거예요. 아프거나 이럴 때 사업주의 재량이나 사업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들,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. 외국인 주민의 비율이 10%에 가까워진 안산의 특성을 감안해서 독일의 사례처럼 전향적인 인구 정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. 자국민의 출생 률을 높이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안산 같은 경우에는 이주민들도 굉장히 많잖아요. 이주민들에 대한 정책들도 좀 더 세밀하게 지원되어야 하지 않나. 800개에 이르렀던 안산 지역 어린이집은 현재 300개가 안 됩니다. 70만 명이 넘었던 인구는 64만 명까지 떨어졌습니다. 안산의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전문가들이 제시한 키워드는 성평등한 일터와 고용, 일과 가정의 양립, 경력 단절과 노동시장 개선 등이었습니다.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.